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골 의사의 부자 경제학 박경철. 부자란 부를 늘리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자신의 능력 향상이 첫 번째 재테크이다. 부자란 이자율을 기준으로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부자는 축적한 부를 지키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며 부자가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의 정책과 금리이다. 부자는 최고의 수익률을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이익만 보장된다면 최대한 방어적으로 움직인다. 부자들은 자신이 적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확보했다고 판단되면 미련 없이 시장에서 발을 빼고 다른 사람이 그 시장에서 얼마나 큰 수익률을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하다. 반면에 빈자는 게임의 마지막 불꽃이 타오를 때 최고의 타이밍으로 판단하여 재테크를 시작한다. 빈자는 금리 인하의 막바지 국면에는 채권으로, 금리 인상 국면에는 주식으로 이동하면서 팽창적으로 움직인다. 부의 가치란 곧 기회 비용의 크기다. 금리는 매 순간 자산가치의 가능성을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잣대이며 시간을 사고파는 결과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지난 100년간 100만원을 투자해서 가장 큰 수익률을 올려준 투자 수단은 첫째, 복리예금, 둘째, 채권, 셋째, 부동산, 넷째, 주식 순이다. 돈이란 가두면 가치가 떨어지고 흐르면 가치가 증가하지만 잘못 흐르면 전부 잃을 수도 있고 잘 활용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돈이 가진 치명적인 매력이다. 자본주의의 발달은 이자율이라는 수단을 경제 중심축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자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철학적이며 심오한 발명의 하나이다. 그래서 한 사회의 경제 행위는 모두 이자율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